네, 마지막으로 위클리 업종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특히나 살펴봐야 될 업종이나 분야들 있을까요? 과연 그러면 네. 이제 그거죠. 네.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그렇죠. 고충격으로 장이 내려가느냐 그런 건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오히려 이번 케이스는 트럼프 당선과 같이 매칭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환호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국 정치를 이끄는 것은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 FOMC 금리를 올리는 거. 즉, 약간 트럼프 전에는 경기가 불안한데 금리를 올리나? 그러면 사실 위축되지 않을까?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달러 강세를 트럼프의 정책이 커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 자체는 상당히 호재처럼 작용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한 것이 선반영됐다면,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락이라도 차익 매도가 있고, 실망 매도가 있는데, 일단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너무 앞서가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해외 쪽은 산타님이 좀 오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해외 쪽은 좀 편하게 보시고요. 우리 장인데, 뭐, 마든 거다 차치하더라도, 일단, 아무래도 뭐, 가장 심플하게 보더라도, 아, 탄핵이 가결되게 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00선이 넘는 코스피 시장, 조금 더 활발한, 아, 섹터를 좀 생각해 볼수 있고, 만약에 또 탄핵이 불과 가결이 되게 되면, 사실, 더 혼선으로 좀갈수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코스피가 2000선을 지금처럼 유지시켜 준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 자원이 갑자기 2100포인트까지 가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기존에 좀 주도주를 보여줬던 전기 전자라든지 철강, 화학은 조금 쉴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약간 소외됐던 섹터에 대해서 메시지가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코스닥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실 조금 힘들긴 힘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코스피가 600선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이 6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자금의 순환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현재 2030선 정도에서 크게 안 움직여주면 됩니다. 크게 변동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계속 상승을 한다든지 갑자기 조정을 보이면 또 자금의 우리의 시각이 코스피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코스닥 600선을 향한 어떤 시장의 힘은 코스피 시장이 약간은 정신을 못 차리고 주도주가 조금 쉬면서 어떻게 보면 소외 섹터가 반등했죠. 그렇게 본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 조정을 보였던 섹터가 자동차라든지 뭐 기계 섹터, 화장품 중 섹터가 있는데 이쪽 관련주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정리하면 바이오는 확실히 좀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나누시자고요. 한미약품 사태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제일 못 가는 게 바이오인데 왜? 트럼프가 약가 인하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신약 개발이 들어가는 뭐 코스닥에 보면은 뭐 신약 개발하는 회사, 코롬생명과학 이런 회사들이겠죠. 코스피, 한미약품, 중해제약 이런 쪽인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라든지 적자 기업들은 조금 편성되기가 어렵고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뭐 최근에 말이 많았던 뭐 휴젤이라든지 메디톡스 또는 헬스케어 쪽에서 뭐 디오, 오스템 임플란트, 뷰웍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즉 바이오주는 확실히 신약 개발과 헬스케어는 조금 구분해서 약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